화면 분할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롭 이펙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크롭을 검색하고 영상에 효과를 적용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25%를 설정을 하면 영상의 좌우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가로 사이즈를 1920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영상의 중심이 96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값을 절반으로 낮춰주겠습니다. 그러면 크롭으로 인해서 절반만 보이는 영상이 정확히 화면 왼쪽에 위치하게 되고, 이 영상 클립을 2번 트랙으로 올린 다음 1번 트랙에 다른 영상을 얹어주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올린 영상의 위치는 포지션 값을 조절해서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촬영된 인물이 항상 중앙에 위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 따라서 이 위치 값을 바꿔줘야 할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도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크롭으로 수정을 하려면 오른쪽을 좀 더 줄이고 왼쪽을 좀 더 늘려서 포지션 값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정확히 절반의 위치에서 영상에 컨트롤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 기능을 사용해서 장면을 분할해 보겠습니다. 뉴 아이템 컬러 매트를 생성하는데 색상이 좀 들어가게 해줄게요. 2번 트랙에 매트를 올리고 유니폼 스케일을 해제하고 스케일 가로값을 50 입력합니다. 포지션의 가로값을 절반으로 빼주면 빨간색 컬러 매트가 정확히 화면 왼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컬러 매트를 하나 더 생성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색상을 지정을 할게요. 컬러 매트를 4번 트랙에 올려주고 마찬가지로 유니폼 스케일 해제, 가로 스케일을 50 입력한 다음 여기에는 960의 절반 값을 더해줍니다. 1440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화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빨간색 컬러 매트, 오른쪽에는 노란색 컬러 매트가 위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각각 다른 영상을 트랙 매트로 투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1번 영상을 1번 트랙에, 2번 영상을 3번 트랙에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3번과 4번 트랙은 감춰줄게요. 2번 트랙에 있는 빨간색 컬러 매트의 투명도를 살짝 낮춰주겠습니다. 1번 트랙의 영상을 클릭한 다음 포지션의 가로축 값을 움직여서 인물이 빨간 매트 정중앙에 오도록 맞춰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 상태에서 바로 1번 영상의 트랙 매트를 적용을 하고 2번 트랙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잘리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트랙 매트가 적용이 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이 모션 값을 투영이 되는 소스가 따라갑니다. 영상 위에 도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트랙 매트 키를 영상에 적용하고 매트를 지정해주면 도형이 있는 영역에만 영상이 투영되게 되는데, 영상의 크기를 키운 다음 영상의 트랙 매트 키를 적용하고 매트를 지정하면 매트의 크기가 영상을 따라서 커져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트랙 매트 효과가 적용된 클립의 모션 값이 변화하면 투영되는 데이터에도 적용돼서 보여져야 할 부분의 크기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어쨌든 위치는 맞춰야 되니까 위치를 맞춰준 다음에 영상에 바로 트랙 매트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네스트로 한번 묶어주게 되면 현재의 위치 값을 영상의 기본 값으로 인식하게 해줍니다. 이 네스트에 트랙 매트 키를 넣어준 다음 매트를 지정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타나는 거죠. 컬러 매트의 불투명도를 높여주겠습니다. 3번 트랙의 영상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번 트랙의 노란색 컬러 매트의 투명도를 일단 조금 낮춰주고 영상의 포지션 값을 오른쪽으로 움직여준 다음 영상을 네스트로 한번 묶어주고 네스트 시퀀스에 트랙 매트 키 적용, 노란색 매트가 있는 4번 트랙으로 지정, 노란색 매트의 투명도를 다시 100으로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분할이 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각각의 네스트 시퀀스의 이름을 1번 영상, 2번 영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작업을 하면 좋은 점이, 1번 네스트 영상에 들어가서 영상을 삭제하고 다른 영상을 넣어준 다음 포지션의 위치만 조절해주면 이 형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영상만 교체해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트랙 매트의 마스크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화면을 디자인해 보세요.